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수평기와 녹음 속에 생태 보물을 만나는 고창 웅곡 습지 생태길 2코스를 다녀왔었죠. 오늘은 군산 구슬맥길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이익순 해설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목소리가 매력적인 천리길 해설사 이익순입니다. 네. 목소리만 듣고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저희 매력입니다. 이 매력적인 네. 목소리로 오늘 구슬맥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목소리가 뭔가 진짜 색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른 데 가서 내 얼굴은 기억 못하는데 이 목소리만 하나 기억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구슬맥길을 소개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소개할 길은 옥산면에 있는 구불사길 구슬맥길입니다. 네. 말 그대로 구슬옥의 매산. 옥산면에 있는 청암산을 굽이굽이 걷는 호숫길과 등산로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인데요. 구슬맥길.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뻐요. 구슬맥길. 네. 이 구슬맥길은 9.4km 정도 되고 시간은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제방뚝길을 건너서 유실수원, 죽향길, 왕버드나무 군락지, 생태학습장 등을 굽이굽이 걷는 길입니다. 네, 재밌겠어요. 굽이굽이 걸으니까. 네네. 같은 풍경을 보면서 함께 걸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3시간 30분이라고 했는데도 그 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네. 저 진짜 사진을 보는데 정말 외국 같아요. 뭐 스위스가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전북 CBS 녹화뉴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구슬맥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수지잖아요, 지금? 네네. 네, 너무 예쁘네요, 정말. 사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녹음이 굉장히 짙어요. 네, 그렇죠. 구슬맥길은 사실 어느 계절에 걸어도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기에 이 길을 소개하는 것은 요즘처럼 선선해진 여름의 끝자락 날씨에 딱 걷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씨와 제일 잘 어울리는 길이군요. 네네. 네. 구슬맥길은 나무가 우거져서 대부분이 그늘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수변눈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예쁜 연꽃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길을 걷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천하기도 하는 길입니다. 길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추천하는 길이군요. 네네. 그리고 군데군데에 포토존들이 있어서 연인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거리 길도 있습니다. 포토존 안내표가 있네요. 네네. 여기서 찰칵 저기서 찰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길인가 봐요. 네네.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해묵었던 이야기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께하며 걸을 수 있는 이 길입니다. 어떤 경로로 걸으면 좋은가요? 시종점이 청암산은 같은 길인데요. 순환해서 걷는 길이군요. 네네. 제방뚝을 걸어서 제방뚝의 오른쪽 길에는 억새풀이 지금은 녹음이 우거진 초록색 빛이지만 가을에는 짙은 갈색으로 볼 수 있는 억새길. 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오른쪽에를 보면은 산림욕장과 대나무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서 오면은 왕버드나무 군락지가 있고 거기를 지나서 지면 아이들이 함께 곤충도 관찰하고 식물도 관찰할 수 있는 습지 관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 가시연 서식지가 있는데 이 가시연 서식지는 꽃은 이 꽃을 보면 행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시연 꽃을 보면요? 네네. 가시연 꽃이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살아나고 꽃이 피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군요. 네네. 그 가시연 꽃이 지금 우리 저수지에 있는 거예요? 네. 걷다 보면 습지 길에 있는데
이 길은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길을 아니면 이 꽃을요? 네, 가시형 꽃을요. 가시형 꽃을 아직 못 보셨군요. 지금 이 습지를 얘기하셨는데 이 습지하고 지금 군산 저수지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요, 같은 곳이에요. 아, 습지를 군산 저수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처음부터 이곳에 이제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거대한 저수지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에 흔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져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저수지도 1939년에 완공한 저수지예요. 아, 일제강점기 때 그 네,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죠. 저수지가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이 마을에 오손도순 함께 재밌게 모여 살던 마을들이 있었어요. 아, 네. 이 마을들은 장나리 마을, 새동 마을, 고사동 마을, 요동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귀여워요. 네네네. 그런데 이 마을은 산세도 예쁘고 계곡도 흘러서 아름다운 마을로 형성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제 때 최소한의 공사를 통해 산 둘레를 막아 저수지를 막을 수 있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곳에 살던 이 장다리 마을, 새동 마을, 고사동 마을, 요동 마을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리고 이주를 시킨 다음에 산허리를 뚝 잘라 깎아 제방을 만들어 인공 저수지를 만든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저수지 물을 농사, 쌀농사, 벼농사에 사용하려고 아무래도 이렇게 더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겠죠. 네, 만들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이 저수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었던 것이 농경지 일본.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 농경지에 사용하기 위한 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저수지에 얽힌 일화도 있다고요? 네네. 이 수원지는 2008년에 보호가 해제되기 전까지에는 1963년서부터 상수원으로 보호 지정된 45년간 사람의 손길이 때묻지 않는 청정 원시림 길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재미있는 일화, 이 일화를 소개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냐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종씨를 문씨를 쓰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밑에 동네에 머물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이 일화는 문익점 선생님이, 문익점 하면 우리의 뭐를 많이 가지고 오셨죠? 문익점. 그거 목화. 네, 목화죠. 목화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옷감, 옷이 솜을 넣고 그렇죠. 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밀수하신 분 아닙니까? 밀수. 그렇죠. 네. 목화씨 밀수하신 분.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문익점 선생님이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반면에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그분이 후손도 계시는군요. 있대요. 네. 그 일제강점기에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문중구라는 사람인데 토지대장도 30건이나 할 수 되어 있고 8km에 이르는 거리에 자기 사비로 전주 65개를 세워서 전화를 놓기도 했답니다. 와, 돈이 엄청 많은 분이었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농장에 대야로에 군산선 철길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로 예전에 계획이 돼 있었었는데 이것을 돈으로 틀어막아서 그 경로를 다른 쪽으로 틀어버리는 돈과 권력이 남달랐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 그분이 지금 이 수원지 인근에 네네. 뭐 묘소가 있다거나 이런 건가요? 네. 아까 잠깐 사진에서 보니까 비석 네네. 같은 게 있는 네, 것 같던데. 철길 그 걷는 그 길 쪽에 문익점 선생님의 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와중에 이제 문종구라는 분이 일제 감정기 때 최고 부자였던 또 그런 분도 네네. 있다. 네. 이 길을 걸으면서 꼭 봐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면요. 네네. 첫 번째 포인트는 왕버드나무 군락지입니다. 왕버드나무가 뭐예요? 왕버드나무라는 것은 아름드리 나무를 표현을 하겠죠. 버드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 네네. 왕버드나무는 자란 나무는 아름드리지만은 씨앗은
아주 아주 작아가지고 발아는 그 순간에 햇빛만 노출이 되기만 하면 바로 말라버려서 발아를 할 수가 없어요. 싹을 틔울 수 없어서 이 왕버드나무 군락지들이 대부분이 습지에 돼 있는 게 그 원인이라긴. 햇빛을 보면 죽어버리니까 약간 그늘진 데에서 군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버드나무 씨앗 자체는 너무너무 미미해. 그렇지만은 그 꽃을 피우고 나무를 열매를 맺을 때는 아름드리 나무가 된 창대한 나무가 되는 거죠. 아 멋있네요. 이 왕버드 나무가 있는 곳이 대부분 습지이기 때문에 그 해가 뜨고 지는 게 정말 그림같이 예쁠 것 같아요. 네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왕버드 나무 있는 곳에는 일몰과 출몰이 있는데 이 햇빛과 물안개가 어우러지면 특별하고 환상적인 느낌이 느낄 수 있고 이 왕버드나무 군락지 위에 드러난 물 위에 드러난 뿌리는 삼각대 모양 우리가 사진을 찍는 삼각대 모양을 한 모양처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구슬매끼를 한번 방문해서 왕버드나무 군락지를 들러본 사람들은 이 길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뿌리가 물 위로 드러난다는 거는 되게 생소한 건데 저도 한번 아이들이랑 가보고 싶네요. 네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대나무 숲인데요. 대나무 숲을 걷다 보면 이 사그락사그락 흔들리는 맞아요. 바람 소리에 우리가 땀 흘리고 올라왔던 그 길에 싹 땀이 가실 만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트 모양의 포토존이 있어서 연인들이 좋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이번에 사진을 이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네. 포토존에 가서 한 카트 찰칵 하고 왔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수줍게 찍으셨네요. 네, 지금 전북 CBS 노컷 뉴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하트 모양의 대나무로 만든 건가요, 저거? 네네. 아. 죽향길이라고 대나무가 아주 많은 곳에 중간 위치에 돼 있습니다. 죽향길. 한 번쯤 거기서 오르던 길에 한 번쯤 쉬고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포토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쉼터인데요. 네. 천리길을 다 돌다 보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건데 그 위에 정자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아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풍경이라고 네네. 표현하셨듯이 이 우유에 가면 한 바퀴 돌았었던 천리길을 돌았었을 때 후회를 않고 아 내가 정말 잘 돌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잘 돌았다고요? 네네. 네. 잘 걸었다고. 잘 걸었구나. 네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저는 구슬매길 보물섬이라고 생각해요. 보물섬. 네. 왜 그러냐면 풍경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선을 끌어가면서 마음이 풍경을 보면서 걸으면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매번 바뀌어지는 이 풍경들을 보면 보물섬을 보물을 찾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슬매길을 보물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구슬매길하고 보물섬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이 길을 걷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좀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뭘 먹어야 되죠? 아, 저는 청암산을 돌고 나면 저도 그렇지만 인근에 다른 분들이 청암산을 오고 나면 꼭 먹어보고 싶은 국수가 있어요. 국수요? 네네. 막국수라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면서 대대 몇 대에 걸쳐서 하셨던 음식점인데 천리길을 걷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죠. 덥죠.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먹는 열무 막국수. 정말 별미에서 이 청암산을 이 막국수를 먹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열무 막국수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이 열무 막국수를 먹으려고 청암산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꼭 오세요. 연락하시면 제가 한 그릇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한 그릇, 네. 전 막걸리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 길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주변 관광지가 있나요? 네. 군산에 오면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그 잔재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군산 경암 철길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에 와서 옛것을 한번 체험해보고
이 인근에 있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관 그거하고 최만식 문학관도 함께 둘러보면 군산에 와서 청암산과 함께 걸었던 것을 정말 멋지게 기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청암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외국 갈 것 없는 가까운 곳에서 전주에서 가까운 너무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 17번째 길인 군산 구불 4길 함께 걸어봤습니다. 조만간 가서 열무막국수 먹으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i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